당신이 읽은 것보다 10배 이상 생각하라. 이 시대의 선지자 A. W. 토저 1897-1963 A. W. 토저는 20세기 위대한 설교자이며 작가이다. 문학과 신학 서적을 깊이 공부하였고 기도 생활에 철저하였다. 당신이 읽은 것보다 10배 이상 생각해야 한다는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다. 다음 그의 명언을 더 소개한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선지자라 불리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공간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리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과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A. W. 토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이 가져다 주신 것이고, 힘이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강제가 아닌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A. W. 토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예배는 순수하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생각에 높고 낮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A. W. 토저. 오늘날 종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종교가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가 자신의 항복자, 교회를 웃으며 수용할 때 이를 성공으로 여기면서 자축한다. A. W. 토저.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한 감사를 두셨다. 그 마음은 영생 대신 전자기기를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매우 크고 굉장하고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혼을 넣어두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간일 뿐이며 사라진다. A. W. 토저.